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들이 또 뜨겁게 저한테 추천해 주신 음악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미테오에 관련된 거예요. 요즘 뭐 제가 부쩍 이 래퍼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고 이 래퍼에 대한 뜨거운 민심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음악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3월 31일 날 올라온 최근 곡이에요. 타미테오 빌리원헌의 크리스 호가 함께한 알로알로라는 곡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들어봤거든요. 벌스 1부터 그 타미테오가 그 뱉어내는 그 바이브가 또 미쳤어요. 그냥 뭐 미쳤다고밖에 할 말이 없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이 베트남 래퍼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이 바이브를 가지고 한국어 랩을 구사를 했다면 아마 지금쯤 한국 힙합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 한 래퍼가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만큼 한국에도 바이브가 좋은 래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브 좋은 래퍼를 찾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동양인의 몸속에 흑인 래퍼의 소울이 들어간, 감각이 들어간 그런 것들을 뱉어낸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진짜 아무리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각을 겨우 익힐까 말까 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알로알로 말고 리얼 게임이라는 곡도 지금 요청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거 리액션 비디오 올리고 이번 주 안으로 리얼 게임 리액션 비디오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가장 최신 음악부터 한번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로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사실 이 래퍼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는 감탄으로 시작해서 감탄으로 끝나는 것 같아. 야. 내가 래퍼라면 이 래퍼랑 같은 곡에 작업하기 싫을 것 같아. 아, 진짜 무시무시해요. 야, 잘 돼서 미국 갔으면 좋겠어. 누군가 YSL 레코드에 DM 보내봐요. 진짜 DM 보내봐. 이 래퍼의 랩을 한번 DM 보내면 와, 나 어떤 반응이 올지 되게 궁금해. 아, 미친네 진짜. 미쳤네. 미쳤어 이거. 크리즈라는 래퍼의 벌스도 나쁘지가 않아.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죠. 여기 참여한 래퍼들의 벌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다 괜찮다고. 아, 베트남에 미국 힙합을 가져오는 래퍼가 있네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 이분의 리퀘스트를 받는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 너무 많은데 그만큼 이 래퍼도 굉장히 허슬한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 확실히 이런 감각을 가지면 엄청난 허슬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 빌링어 한의 벌스도 참 좋단 말이에요. 플로우가 되게 듣기가 좋아. 야, 이 세 명이 홀을 제외하고는 래퍼니까 세 명이 마치 그냥 베트남 미고스 같아. 이 세 명은 그냥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약간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트래핑 같은 느낌들이 미고스야, 미고스. 세 명이니까 미고스네. 야. 아,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이 곡도? 근데 이거는 심지어 비트도 좋아. 이 호라는 프로듀서가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오리지널리티 있는 트랩 말이에요. 타미 테오, 빌링어 허넷, 크리즈 이 세 명 그냥 미고스 같은 랩 그룹을 결성해도 될 것 같을 정도로 되게 멋있는 랩을 다 뱉었던 것 같아요. 물론 타미 테오의 그 동물적인 감각이 진짜 압도되는 그게 있어요. 심지어 그것도 벌스 1이야. 시작부터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압도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강렬한 인상을 받는 거는 어쩔 수는 없지만 사실 저는 크리즈가 빌리언 허넷의 벌스도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래퍼들 막 듣잖아요. 뭐 월디도 듣고 뭐 MCK도 듣고 막 듣지만 괜찮아. 되게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누군가가 YSL 레코드에 이분의 랩 음악을 한번 들려주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난 너무 궁금해. YSL 레코드도 주목해봤으면 좋을 만한 래퍼인 것 같아. 원래 이런 류들을 그 YSL이 워낙 독보적이고 잘하잖아요. 뭐 항상 똑같은 제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하지 않으면 뭐라고도 설명할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